안녕하세요,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식정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. 이 앞쪽에 빌라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현장이고요. 간석 오거리역과 동암역까지 도보거리 가능한 현장입니다. 이 화면 쪽에 보이시는 방향 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.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자주식 공간이 위치해 있는 타입이고요. 네, 4층에 올수리 된 3룸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. 여기 뭐 비디오폰이라든지 문, 그 다음에 카드번호, 카드키, 여기도 이제 전부 다 교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입구 들어서면은 바로 키높이 신발장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뭐 층수가 4층인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, 밝은 느낌이 납니다. 그렇다고 이제 앞쪽이 확 뚫려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집이 굉장히 밝아요.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, 예, 입구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욕실과 주방과 이렇게 거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수리된 욕실이 위치하고 있고요. 뭐 타일이라든지 뭐 양변기, 세면대, 수납장까지 전부 다 올수리가 된 타입입니다. 비앙코 스타일로 바닥 타일까지 전부 다 올수리 완료했습니다. 이런 스위치 같은 것도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됐고요. 도배장판 올수리 되어 있습니다. 예, 오른쪽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방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왼쪽으로는 주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주방 같은 경우 양쪽으로 냉장고나 식탁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상하부장, 벽체까지 전부 다 인테리어 됐습니다. 3구 가스쿡탑, 가스쿡탑도 새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. 보시면 아까 입구 쪽에 비디오폰이랑 이런 것도 교체됐다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로 이제 비디오폰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예,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예,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예, 도배장판 보시면 이게 천장, LED 등까지 전부 다 올수리 됐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건물은 있지만 측간거리가 충분합니다. 답답함 전혀 없고요.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답답함이 없는 현장입니다. 예, 거실 쪽 나가서 역시나 LED 등 교체가 됐고요. 뭐 요 정도면은 뭐 크진 않지만 소파랑 TV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미닫이 문이기 때문에. 뭐 이쪽 미닫이 방을 거실처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이제 거실 쪽도 마찬가지로 측간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미닫이 문 같은 경우에도 반투명으로 해서 새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. 예,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. 두 번째 방 모습.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베란다 쪽으로도 채광이 아주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. 이쪽으로도 이제 앞쪽에 건물이 있지만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이 남쪽 남서향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, 보시면 이 벽체도 이게 방수 처리 잘 되어 있고요.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. 보시면은 이게 천장 보시면 샌드 판넬이 아니고요, 합법적인 베란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시면 해가 진짜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짐을 놓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빨래 건조대를 두셔도 빨래가 굉장히 잘 마르실 것 같아요. 창도 굉장히 통창으로 나 있기 때문에
운도 시원하게 열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. 이제 베란다 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들어와 봤는데 세 번째 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다시 나가면 주방 앞쪽의 방 모습이었고요. 네, 여기까지 십정동에 위치한 체감 좋고 굉장히 깔끔한 역도보 가능한 현장이었고요. 동암역과 간석 오거리형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의 빌라 현장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